자, 앉으셔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네,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서브는 보시면은 짧게 길게 딱 두 가지예요, 솔직히요. 짧게 길게. 그 다음에 뭐 코스로 선택을 하면 1, 2, 3, 4, 5, 6, 6가지. 그러니까 한 서브에 6가지에 대한 코스로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짧게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내 명치 밑에서 맞춰서 내 탁구대 중간 정도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요. 이런 느낌으로. 자, 커트 서브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커트 서브는 볼에 대해 6시 방향을 맞춰서, 솔직히 내가 6시 방향을 맞추려고 하다가 상대를 속이려고 살짝 세우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럼 너클이 들어가니까 상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트는 그냥 그대로 6시 방향을 스쳐 지나가면 되고, 너클은 내가 나오면서 이렇게 세우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길게 넣는다. 무조건 내 배꼽 밑에서 맞추면 돼요. 자, 커트 서브를 내가 길게 넣는다 그러면 약간 밑에서 맞으니까 약간 내려치겠죠. 커트 서브를. 그러면 이제 길게 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전 서브 같은 경우에는 내 라켓을 이렇게 해서 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서브 그립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짧게 넣고 싶다. 그럼 내가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내 명치 밑에서 맞추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솔직히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서브를 되게 많이 넣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방한테 애매하게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딱 넣다 보면 커트도 들어가고 횡회전도 들어가고, 선수들은 이 서브를 되게 많이 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밑에서 맞추면은 내 배꼽 밑에서 맞춰서 따닥 소리를 들으면 길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횡회전 서브를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제 우행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왼손잡이니까요. 반대로 요즘에 이제 핫한 서브죠. 뭐 신유빈 선수, 뭐 삐약이 이렇게 훅 서브를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라켓 이 손잡이가 밑으로 가고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럼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훅 서브를 이제 권투 선수 뭐 이제 펀치를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짧게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어퍼컷 턱을 친다 생각으로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자, 보면 이게 보세요. 이렇게 쳐서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짧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걸 이제 훅서브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권투 선수 여기에서 옆구리를 때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솔직히 이 훅서브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타요. 솔직히 이제 횡회전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이거를 많이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좋아요. 근데 서브 연습은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기 전에 10분 정도씩만 하루에 이렇게 옥서브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솔직히 이런 YG 서브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긴 해요. 이렇게 해서 옆구리에서 이렇게 넣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많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추후에 이거는 따로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